2월 14일 월요일 일본 규슈 지방 북부에 위치한 사가현의 도로에 구멍이 생긴 후에 온천수가 분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도 대지진에 대한 많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일본 나라 시대인 710년부터 솟구쳐 오르던 일본에서 역사가 깊은 휴가나다 해역 근처의 온천이 2022년 1월 22일 새벽 1시 8분경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동부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 이후로 멈추어 버렸었기 때문입니다. 1월 22일 규슈 휴가나다 해역의 지진 발생 지역이 바로 난카이 트러프 서부인 휴가나다 해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우려가 큰 것입니다. 1월 22일 규슈 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 강진으로 한국에서도 부산과 울산, 포항 등 영남 해안 지역에서 전등과 창문은 물론 침대가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2월 14일 월요일 캐스케디아 단층선의 지진이 급증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해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를 지나 캐나다 밴쿠버섬까지 지진이 증가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 우려되듯이 이 캐스케디아 단층선에 폭발하면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는 시애틀, 타코마, 코틀랜드 등을 포함한 약 36만 제곱킬로미터의 그 영향을 끼칠 것이며 700만 명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약 3천 명이 사망했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약 2천 명,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는 약 300명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미국 재난청은 캐스케디아에서 지진과 지진의 일이 발생하면 거의 1만 3천 명이 목숨을 잃고 2만 7천 명 정도가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100만 명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